자, 이제 하나 남았거든요. 자, 이 하나 누가 장착을 해줄 거야? 야, 둘이 눈치하는 거 봐. 아, 둘 다 만만치 않거든요. 시현 씨. 시현 씨 왜? 맞아, 친구야! 아, 웃겨. 막 눈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어머.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 다 정상은 없는, 그죠? 자, 우리 시현 씨. 네. 어필. 네. 들어갑니다. 와, 이것도 있어요. 고민을 잘 들어준다고? 네. 고민을 제가 잘 들어줘요. 고민 얘기 말씀해보세요. 아, 최근에 제가 네네. 운동을 진짜 네. 헬스를 한 5년 넘게 꾸준히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맞아. 그 기분 혼자 알아요. 했어요. 혼자 최근에 심지어 운동을. 그 운동을 손가락 다쳐서 쉬었어요. 네. 두 달. 다 나와서 이제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다시 내 활력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운동에 대한. 일단 시작하세요. 맞소사. 바로 나와. 일단 사실 저희가 헬스장이 좀 멋이에요. 아, 지하 1층. 가까운데? 잔소리야, 왜 잔소리? 나 혼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티에요. 가까워서 일단 가야 돼요? 그럼? 네, 일단 가서 앞에 서요. 그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갈 순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문을 열어요. 맞아. 문을 열면 이제 사람들이 하면서 막 운동을 막 딱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 두 달 전이 막 생각이 나는 거죠. 난 저걸 하면서 삶의 활기를 찾았었고 나는 행복했었고 내 몸이 건강했었어. 이렇게 돼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와, 진짜 나도 고민 해결이다 이거. 오, 이건 대박이다. 오케이, 오케이. Come on! Come on! Come on! 이렇게 해서 우리 드림캐쳐는 10등입니다. 대박! 자, 이렇게 10마리 모두 입수하면서 릴레이 플러팅 대성공! 자, 아까 뽑으셨던 네. 친환경 공기청정기를 상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